우리나라 옛 이야기. 며느리감 시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는 좋은 며느리감을 골라 장가 보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살림을 잘할 그런 좋은 며느리를 찾았던 거예요. 부자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을 한 채 지었어요. 누구든 부잣집으로 시집오고 싶은 처녀라면 가문이 높거나 낮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잣집 앞에 지은 며느리감 시험집에서 한 달을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은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 그리고 시어꼬부라진 김치 한 사발과 간장 한 종지가 전부였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었어요. 밥을 아무리 조금 먹는 사람이라도 보름밖에는 먹고 살지 못할 양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양식은 며느리감 혼자 먹을 것도 아니었답니다. 며느리감을 지키고 도와줄 한 할멈과 함께 먹을 양식이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려고 했더니 뭐 이래? 하며 발길을 돌리는 처녀도 있었고, 또 어떻게든 참아보려는 처녀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자. 단군의 색시가 된 곰은 석 달 열흘 동안 마늘만 먹고 살았다는데. 하고 며느리감 시험집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누런 얼굴로 팅팅 부어나온 처녀도 있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아주 영리한 작전을 짰지요.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을 90개의 봉지에 나누어 담아 그걸 한 끼에 하나씩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처녀도 이틀을 넘기지 못해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되니 부잣집 아들은 여간 안달이 나지 않았어요. 빨리 장가는 가고 싶은데 오는 여자마다 뺑소니를 치니 말이에요. 이러다간 할아버지가 되어도 장가를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버님, 며느리감 시험집에 양식을 더 주시거나 아니면 날짜라도 한 보름으로 줄여주세요. 뭐라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게야. 잠자코 있거라. 아버님, 이러다간 장가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잔소리 말고 기다리라니까. 조금만 참으면 참한 색시감이 나타날 게야. 어서 가서 내일이나 해라. 부자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지독한 구두쇠 집이라고 시집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며느리감 후보가 나타났어요.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처녀였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온 며느리감이라 집을 지키는 할멈은 몹시 반가웠어요. 할멈은 서둘러 처녀가 묵을 방을 치웠지요. 할멈, 그만두게. 내가 있을 방은 내가 치우겠네. 처녀는 할멈이 하던 일을 가로맡아 했습니다. 집안은 어지럽고 지저분했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이 왔다 갔지만 양식 가지고 씨름하느라 모두들 청소는 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처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할멈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저 처녀도 조금만 있으면 배고프다고 집을 나갈 텐데 하는 생각에 힘이 빠졌지요. 그런데 그 처녀는 다른 처녀들과 달랐답니다. 저녁 지을 시간인데요. 할멈이 열심히 청소하는 처녀에게 말했어요. 배가 몹시 고프니 밥을 많이 하게. 한 달 살자고 처음부터 굶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양식이 금방 떨어질 텐데요. 떨어지면 벌어서 먹어야지. 걱정 말고 어서 밥이나 짓게.
그러고는 처녀도 부엌에 나와 할멈을 거들어 저녁을 지었답니다. 처녀는 일도 잘했지만 밥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반찬이라곤 김치와 간장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처녀는 할멈에게 일렀습니다. 난 이곳을 잘 모르니 할멈이 나가서 일감을 얻어오게. 색시대 사람이 밖에 나가 일하는 건 좋지 않을 테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얻어오게나. 할멈은 처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을 생각만 했는데 이 처녀는 일을 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말이에요. 이 일이야 얻을 수 있지요. 그럼 나가서 일거리를 알아보고 올 테니 그동안 좀 쉬세요. 할멈이 일감을 알아보러 나가자 처녀는 어제 못다 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멈은 그 길로 곧장 부자에게 갔어요. 할멈은 보고 느낀 그대로를 부자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 나타난 것 같고 두고두고 잘 살펴보게. 부자는 자기 부인을 시켜 일감을 주었어요. 처녀는 할멈이 가져온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처녀의 일솜씨는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특히 치마 저고리 만드는 일부터 도포 만드는 일까지 바느질 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답니다. 처녀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엌에는 땔나무와 잔거리가 가득하고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지요. 집안은 유리알처럼 반들거렸고요. 처녀는 무사히 한 달을 채우고 며느리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신랑도 좋아서 싱글벙글했어요.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잘 받들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